오늘 출근길 급하게 패딩 점퍼나 겨울 코트를 꺼내 입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주말 사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갑자기 겨울이 된 느낌입니다. 입동인 내일은 더 추울 전망입니다. 백소민 기자입니다.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피하려 움츠려드는 몸. 양손은 찬바람에 닿을 새라 양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. 아침에도 이렇게 볼일보러 나오고 오늘 또 모임도 입고 해서 나오는데 너무 추워서 이런 패딩을 입고 나오고 이 부츠도 신고. 하루 만에 확 달라진 날씨 탓에 아직 겨울옷도 다 꺼내지 못했습니다. 아직 옷을 다 못 꺼내가지고 그냥 얇은 옷들 겹겹이 많이 입어가지고 입고 다녀요. 저도 두꺼운 외투와 목티를 입고 나와봤는데요. 나온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손이 얼 느낌입니다. 오늘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10도 안팎 크게 떨어졌습니다.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리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갑자기 추위가 찾아온 건 한반도 북서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급격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. 절기상 입동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더 낮아져 춥겠습니다.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고 일부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주의 바랍니다.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목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.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.